몬스터 기어 레이저 에디션 2탄. 프로젝트명은? 레간지? 아니죠, 레간지 레지입니다. 몬스터 기어 H740 7.1 게이밍 헤드셋 3만원. 이야, 실화냐 이거? 실화죠. 기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디시주부 디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몬스터 기어 대표 이승재입니다. 이번엔 몬스터 기어에서 출시한 레이저 에디션 커스텀 순행 핏입니다. 예, 이번에 출시한 이제 요놈은 여러분 레간지의 약자를 따가지고 레이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러면 제품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품 영상 멋지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이게 아, 또 노드가 들어가지고 이거 RGB로 되고 막 진짜 뭐 금색 동관에도 금색깔로 LED가 나오고 하니까 야, 진짜 엄청나게 예쁘네요, 여러분. 맞죠?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제가 주문한 이제 커스텀 주는 PC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만들어 줬습니다. 오. 근데 디시니 네. 역대급 GOD PC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왜 또 충동 구매하셨어요? 아,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그 타노스죠. 네. 타노스 맨 처음 보고 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 아 진짜 레이저 빠로서 진짜 아, 딱 보는 순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일주일 만에 또 만들었죠. 네, 일주일 만에. 네. 그렇죠. 일주일 만에 좀 만들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건 직원용으로 해서 여러분 구매했어요. 직원 컴퓨터에 바꿀 때가 좀 돼가가지고 직원용으로도 구매하고 나도 좀 한 번씩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아, 이거 맨 처음에 타노스는 여러분 이제 그거 뭐 아크릴관이었고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이 워낙 금색 동관에다 다 좋아하니까 금색으로 이것도. 어찌 보면 진짜 안 되는 걸 우겨 가지고 안 되면 안 산다. 그래가 원래 안 되고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금 동관으로 하기에는. 근데 진짜 힘들게 만든 겁니다. 이게 힘들었죠. 아크릴보다는 동관 훨씬 더 만들기 힘들죠. 요 작은 케이스는. 네. 엄청 힘듭니다. 거의 손이 뭐 제조한 것 마냥 너덜너덜해지셨다는 것 같은데. 병원비 받아내야 됩니다. 우선 요 스펙은 대표님께서 잠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CPU는 i7 8700K 지금 뭐 가장 핫한 CPU 중에 하나인 CPU가 8700K죠. 예, 이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ASUS ROG Strix Z370i 게이밍 보드인데 아주 작습니다. 엄청 작네. 네, ITX 보드라서 거의 뭐 파워 크기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램은 커세어 벤젠스 RGB 32기가 16기가 짜리 두 개로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28800클럭의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960 에보 250기가 M2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 하고 그리고 커세어 라이트닝 노드 프로 LED 빠져 요거 지금 원래 4개인데 요 제품에는 지금 3개가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세어 커세어 HD120 RGB 3팩짜리 쿨러죠. 예,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네,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오로스 GTX 1080Ti 오토블록 제품이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커세어 CX750 80플러스 브론즈 등급의 파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스펙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간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거의 사양은 거의 이제 딱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가성능비 한번 들어 뭐 최고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양은 뭐 진짜 전문가들은 뭐 CPU만 250만원짜리 그런 거 쓰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나 이제 직장인들이 쓰시는 거의 최고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하이엔드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엔드급 사양이고 가격은 이건 여러분 저번에 그 타노스보다 조금 싸요. 이거는 거의 한 490만원 정도 이제 견적이 나옵니다. 네. 자, 케이스는 이제 3면이 이렇게 유리로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밑에 LED 이거는 자체적으로 케이스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예. 보시면 또 이게 또 그 이제 레이저 컨셉이다 보니까 케이스 자체적으로는 LED가 다 이제 녹색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예, 예. RGB는 안 되고. 네. 이게 여러분 또 전부 다 이제 녹색이나 RGB로 LED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연동을 하시면 예, 이제 LED 프로그램 같은 거. 아, 네, 맞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여러분 레이저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무엇보다 이게 앞에 또 레이저만의 세 개 뱀 마크 뱀 세 마리 또아리 특마냥 이게 뱀인가요? 몰랐어요? 네. 나도 몰랐는데 구독자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근데 보통 여러분 유명 브랜드를 보면 전부 다 마크가 동물이에요. 매 아니면 뱀, 에이스는 부엉이 뭐 다. 그러네. 맞죠. 다, 예. 다 동물이에요, 동물. 커세야만 유일하게 다르네. 커세만 동물 아니고요. 범선. 저희 모사기는 해골인데. 아 맞네요. 자, 요거 이제 케이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거 이제 저번에 보셨지 이게 여러분 작아요. 이게 뭐 A3 뭐 거의 두 개 이렇게 가 거의 A3 크기라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가르칠 때는 작은. 아, A3 크기가 스케치북 크기죠. 예, 예. 보통 이제 뭐 예. 스케치북 크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요거 여러분 이제 안쪽에 저번에 이제 타노스랑 어떻게 뭐가 조금 다른지 제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요거 레지 안쪽에 있는 이렇게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이랑 달리 뭐가 달라졌냐면 관이 달라졌죠. 제일 큰 거는 네, 이제 관이 아크릴 말고 동관 고난이도의 관이죠. 그냥 간 이게 네. 여러분 동 이제 아크릴 관은 그나마 쉽지 동관은 이렇게 빌드 만들려면 이 보시면 진짜 이 간격 보세요 여러분. 야 간격이 거의 몇 밀입니다. 2mm? 요쪽에도 다 일랑말랑 2mm. 아 진짜 설계도 아니고 엄청나게 힘들구만. 요거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표님 저번이랑 아 경로요? 경로는 요쪽에 그 냉각수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아웃 단자인데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요쪽으로 라데타 2열 라데타로 인으로 들어가서 옆으로 또 나옵니다. 또 이게 옆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죠. 냉각수가 아 맞네요. 네, 밑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가 나오죠. 근데 여기도 이제 간당간당해요. 이쪽하고. 야 진짜 간당간당. 네, 간당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들어가지거든요. 새끼 손가락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또 1열 라데타로 또 한 바퀴 휘젓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CPU 워터블록 이제 들어가는 거죠. CPU 워터블록도 요게 눈금 요게 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이쪽이 들어가는 자리. 요게 나가는 자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비치 파워 워터블록은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반대로 하시면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서 CPU 그래픽 카드 워터블록 로그로 들어갑니다. 그래픽카드 워터블록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 이쪽 단자가 이쪽 포트가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이쪽이 나가는 자리거든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펌프의 위쪽에 물이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그만큼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 유속이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죠. 예. 야, 파스텔로 하니까 이게 블랙 그게 한 개도 안 보이는구나. 예, 안 보여요. 아, 예. 그래서 이 클리어 아니면 안 보여요. 만화네. 안 보이니까. 진짜 메인으로 가지신 분은 이 중심축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중심축이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근데 좀 떨어지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뭐 이제 밑에 뭐 궁금해 타노스 그때 제가 밑에 봤는데 이거 뭐 발열이 잡히나요 물어보시는데 잡힙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2열짜리 하나랑 1열짜리 한 개가 들어가서 총 이제 3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3열짜리 한 개당 거랑 거의 동일한 쿨링 효과라 보시면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맞고 2열짜리 하나로만은 절대 이제 이렇게 두 개는 안 잡히고 그래픽 카드랑 CPU랑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열짜리가 한 개 있는 상태보다는 이제 2 플러스 1이잖아요. 예. 예, 2 플러스 1이 조금 더 3열 한 개보다는 효과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또 연장이 되니까 그 연장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냉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아크릴 타입하고 동관하고는 또 이제 또 냉각 그렇죠. 예, 성능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동관 차이가 나죠. 동관 좋아하는 이라고 냉각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CPU 블록도 여러분 이게 LED가 없고 그냥 금색깔로 되어 있죠. 저것도 일반적인 이제 그 LED 그것보다는 저기 또 냉각 효과가 좀 더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크릴 들어가 있는 LED 달려져 있는 그런 워터블록보다는 저런 식으로 이제 순구리로 되어 있고 겉에는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각 성능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여러분 제일 비싼 거예요. 그리고 워터블록 세명에서 한마디로 LED 들어간 것보다 더 비싼 워터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맞죠. 이거 이번에 새로 나왔죠. 네, 새로 나온 거. 레모네이드. 야, 이거 여러분 제가 골랐거든요. 이번 새로 나왔다 가지고 슬리빙 케이블 이제 고르라 가지고 이거 제가 고른 건데 야, 이게 뭔가 잘 예뻐요. 중간에 이제 저렇게 검은색 포인트도 있고 뭔가 커세어 제품군들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저번에 했던 거는 애쉬블루 한 개씩 한 개씩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검은색 한 개 이제 뭐 노란색 한 개 저번에 아 네네네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데 이게 레모네이드가 근데 예쁘네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이게 뭐 이번에 뭐 쓰신 거죠? 아 파스텔 옐로우입니다. 딱 옐로우 색깔. 예 이게, 파스텔 옐로우인데 조금 좀 연하고 밝고 그런 약간 이제 한국형에 따지자면은 개나리 개나리 색깔. 이런 파스텔 냉각수랑 투명 냉각수랑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 어떤 차이점인지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파스텔 냉각수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안이 안 보여요. 물 속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약간 물감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종류의 그런 클리어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잘 나가는 컬러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뭐 그린, 뭐 보통 세 가지 색깔이 많이 나가는데 그 색깔들은 이제 물속에 보이거든요. 네, 물속이 보이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DC님처럼 약간 뚜렷하게 보이기 위한 것들은 또 이게 컨셉에 파스텔.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파스텔 컬러로 이제 찾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게 보시면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는 역시 여러분 오로스 메간지 1080Ti 워터블럭은 여기 달려서 나오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80Ti고 여러분 이게 또 위에서 보시면 보이는데 위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마크가 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LED가 이렇게 여러분 바뀝니다. LED가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워터블럭이에요. 이것도 소프트웨어 설치하시면 이제 오로스에서 색깔은 RGB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품군들은 다 커세어입니다 여러분. 커세어 벤전스 램이고 두 개뿐이 안 꼽혀요. 맞죠? 맞습니다. 작아가지고 32기가가 최대 용량이라고 최대다. 보신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커세어 HD 120짜리 팬이 하나 둘 세 개가 달려가 있고 네 요 요것도 흙기로 밖에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요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뒤쪽으로 나가는 제일 최적의 그 쿨링 시스템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게 여러분 앞에가 이게 케이스 뚫려 이렇게 보시면 다 뚫려 있습니다. 자세히 예, 보시면 뚫려져 있고 그래서 아주 냉각효율이 좋아요. 네, 근데 보기보다 먼지 유입이 되지 말라고 필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뭐 내부적으로 먼지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이랑 다른 게 저번에 타노스는 여러분 HD 이제 그 일반적인 단색 칼로만 맞지만 얘는 보시면 RGB로 레인보우로 나오죠. 여기 네. 가능한 거는 노드 프로 RGB 바에 노드 프로가 이제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HD가 RGB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RGB 바 하니까 예쁘네요. 그만 넣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자리가 없어요.
야, 여러분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연동해서 하면 이제 전부 다 연동돼서 이제 엄청나게 빛과 번쩍하게 멋지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그다음에 이게 메인보드를 하나 보냈구나. 메인보드 이거는 에이수스 제품입니다. 아까 보셨죠? 아, 엄청나게 작아요. 엄청나게 적고 저기 에이수스 마크가 저런 식으로 간지나게 나와 있습니다. 요 메인보드가 이제 여러분 Z370 메인 Z370 한마디로 8700K를 달라면 이 메인보드를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예. 네. 아, 다른 거 달리는 거라. 다른 거 다 달리는데 어, 일단은 근데 오버클럭 ITX 메인보드다 보니까 오버클럭용은 아니고 그나마 좀 그래도 8700K의 그런 숨겨진 성능을 좀 잘 뽑아내 주는 칩셋이 들어가 있긴 한데 좀 미들 메인보드보다는 그 성능이 조금 약간 내구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작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강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블루투스 기능이랑 뭐 다 들어가 있는가? 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루투스하고 기가랜, 무선랜까지 다 무선랜까지 들어가 있는 거군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 안에 상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몬스터 기어 새로 출시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드명이 어떻게 되나요? 네, 몬스터 기어 H740 실제 매체는 게이밍 헤드셋이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색깔은 이렇게 검은 색깔이랑 흰 색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봤는데 검은 색깔은 여러분 이게 표면이 러버 코팅, 고무 느낌이 나는 러버 코팅이 들어갔고 흰 색깔은 조금 반질반질한 한마디로 유광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디자인은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고 둘 다 컨트롤러 아주 직관성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컨트롤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유선은 무선은 모르겠는데 볼륨 조절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진동 기능이군요. 네네, 진동 기능 이제 단계 조절부터 해서 끄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온오프 있고 네. 음소거 있고 다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네요. 있을 건 다 있고. 자, 여러분 이게 근데 조금 뭐 달라진 거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LED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RGB가 아니고 단색깔로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동그란 거 두 개 있죠. 요게 두 개가 뭔가요 근데 대표님? 네, 그게 듀얼 다이나믹 드라이브입니다. 한쪽에 드라이브가 두 개씩 채택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또 혹시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유닛이 한마디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게 4개가 되면요 여러분 리얼 7.1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고 리얼 7.1 이 3개짜리는 리얼 5.1이라고 부릅니다. 2개짜리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일반적인 가상은 이제 큰 관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뭐라 해야 되지 뭐 쉽게 말하면 배틀그라운드로 치면 방향 감각이 조금 훨씬 더 좋게 들려요. 한마디로 조금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럼 확실하게 이쪽에 있는 왼쪽이라도 왼쪽도 앞뒤가 있을 거잖아. 두 개가 한번 이렇게 두 개로 박혀 있으면 이쪽에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약간 프론트 쪽하고 리어 쪽에 네, 그런 좀 대각선 네. 방향으로 확실하게 저기 총소리가 나는구나 느끼고 요 뒤쪽에 돌리면 똑같은 옆쪽인데도 좀 뒤쪽에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리얼들이 비싼 거죠. 근데 공간 배치에 대한 그런 좀 뚜렷한 그 방향 감각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이 말이네요. 근데 뭐 진짜 그런 건 이런 비싼 건 좋긴 좋지만 그게 제가 들고 있긴 한데 30만원이에요 둘 다. 엄청나게 비싸요 보통 리얼들은. 근데 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저가형 중에서는 제가 나중에 써보겠지만 방향 감각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저가형 중에서 두 개 들어간 건 처음 보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격이 근데 얼마예요? 3만원. 오! 3만원? 3만원. 투 채널이 이렇게 두 개, 유닛이 두 개로는 3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건데 이런 제품을 처음 봐가지고 근데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써보세요. 한번 아, 여러분 이게 그리고 보면 이게 안쪽에 보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 구멍이 이렇게 이쪽 동그랗게 한 개 뚫렸고 이쪽 동그랗게 뚫렸습니다. 원래 유닛이 50mm가 들어갔는데 50mm짜리 한 개 들어간 거는 그냥 이게 그다랗게 구멍 요쯤에 그다랗게 중간에 다 뚫렸거든요. 근데 얘는 두 개 들어가서 요쪽에 동그랗게 하나, 요쪽에 또 동그랗게 하나 이렇게 뚫렸군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확실하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한번 여러분 써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신기하다고. 진동도 오네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써봤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저 노래 그제 뭐,
초반에 비트가 뻥뻥 나오는데 보통 이제 스테레오 하면 여러분 이게 뭐 띵띵띵띵 이래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네 개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뭐라 해야 되지? 소용돌이 치듯이 들려야 되나? 뭐는 소니가 여러분 이게 띵띵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돌면서 들리는 그게 그 가상 7.1 채널에 근데 그게 가상 7.1 유닛 한 개로 쏘기 때문에 그래도 네.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들려요. 네네. 얘는 여기서 네 개니까 요 짱그릇 한번 쏘고 그다음 네. 쏘고 쏘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고 한 개는 아무리 가상이라도 한 개가 유닛 한 개니까 그 안에서 음량조 이제 쉽게 말해서 음량조절이지 한번 들어 강약 세기로 7.1 들리는 건데 얘는 진짜 뚱뚱뚱뚱 이렇게 진짜 안에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 참말로 진짜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좋네요. 저도 그 7.1 채널 써봤지만 진짜 리얼 7.1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가상 7.1보다는 확실하게 여러분 반응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 이번에 몬스터 기아 커스텀 순행 PC 레지 경품은 여러분 요놈들입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거의 제일 좋아하실 거랍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이 이제 여러분 레이저 스토어에서 이제 후원을 받는데 레이저 스토어에서 여러분 후원을 해주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두 제품이고요. 한 개는 이제 거의 유선 마우스 중에서 뭐 네임별로가 아주 강 1군 중에서 최고로 뽑고 있는 제가 최고로 1위 매기고 있는 바실리스크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대칭용 중에서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좋다는 레이저 다이아몬드 백 이렇게 마우스 두 개를 후원 받아가지고 여러분 경품 이벤트로 드릴 예정입니다. 경품 참여 방법은 여러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댓글과 밑에 설문조사 그리고 밑에 이제 레이저 스토어 가가셔가지고 조금 더 좋아요 같은 걸 한번 더 이제 상품에 눌러주시면 당첨된 확률은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품들은 정말 비싼 제품이고 아주 선호도가 거의 역대급으로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디시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몸이 왜 이렇게 커요, 근데? 진짜 네, 크다. 이게 그 유명한 컷의 천디 아닙니까? 아, 그 새로 나왔다는 거? 네. 아, 국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네, 들어왔습니다. 야, 뭐 그냥 짐만 하구만. 아, 이거 어려 들어온 거? 네, 어려 들어온 거. 아, 또 갑자기 또 구매 욕구가 생기는구나. 이거 뭐...